오늘 아주 규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구로 여행하는 규태입니다. 저 뒤쪽에 좀 일본어가 보이시죠? 여기는 도쿄의 하네다 공항입니다. 이곳 하네다 공항에 왜 나와 있냐? 바모스 광주. 다시 형님. 뭐 어때요? 괜찮죠? 바로 차는 거지. 네, 오늘 비니 형님 또 같이 아침 2차점 와야죠. 또 우리 비니 형님과 같이 도쿄 마중 나왔습니다. 형님, 우리 또 구독자분들한테 네. 또 혹시 모르니까 자기소개 한 번만. 안녕하세요. 규태씨 채널을 사랑하고 규태씨를 사랑하고 광주FC를 사랑하는 도라조 조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번 2차전 같은 경우는 광주가 이제 복받은 거예요. 왜요? 네, 광주는 이제 1차전 정도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그죠. 근데 우리 규태씨가 아니다, 홈 원정 한번 가면서 해야 된다, 내가 그냥 하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매니저랑만 다니니까 만나자마자 토크가 네. 너무 네.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규태씨가 이제 이렇게 픽업 나와주니까 형님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게 저희 호칭을 네. 형님 이제 저랑 많이 친해지지 않았습니까? 한말 제발 형님. 아, 카메라 앞에서 빨리 응이라고 해주셔야 돼. 오케이. 응. 규태야. 어, 규태야. 이제 반말 해주셔야 아니, 됩니다. 그러면 채널 규태야로 바꾸든지. 규태씨로 해놓고. 아니. 규태야 하면 그 초딩들이 저 지나갈 때마다 규태야 이렇게 불러요. 그치, 그치, 그치. 예, 그러면 저도 기분 이상해서 규태 씨로 가겠습니다. 나도 와 조빈이다. 다라다라따 다라다라라 이틀간 아늑하게 지낼 숙소. 여러분의 아이가 저기 옥상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호텔보다 아니. 아이가 뛰어놀고 있다면서 갑자기 총을 쏘시면 어떡하죠? 아니 다칠까봐 재우려고. 아, 맞추죠 맞추죠. 키 높게 잡으셨죠?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다가 다시 내려야 되는데 속으로도 어이씨 큰일 났다 이거 와 그래서. 자, 아침 1차전 편집을 마치고 네. 이제 형님이랑 같이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편집하는 거 옆에서 봤는데 그 몇 시간 동안의 고도의 집중력, 저희 어떤 중구난방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질보다 양으로 덮어대는 어떤 그 멘트들을 다 정리해서 정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 실력 대단하다. 편집으로 많이 개웠어요. 아, 이번 편 너무 좋다. 경기 전날인데 네. 또 맛있는 거 먹고 그죠? 또 힘내서 내일 응원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저의 이 그나마 지금 좀 살아있는 목소리는 여기서 딱 들으실 수 있겠다. 내일 되면 감사합니다. 아, 역시 광주가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최고예요. 저희의 저녁 메뉴는 구워 먹는 거예요. 스테이크. 이따 다기마스. 다기마스. 대망의 경기 날입니다. 저희는 가와사키 호텔을 나와서 지금 경기장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옆에 조빈 형님이 계신데 오늘 아주 아침 1차전 때는 이제 작두도령이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꽃도령입니다. 네. 이거 무대 의상 아니에요, 형님? 아, 무대 의상인데 사실 이게 이제 겨울 거예요. 소재가 좀 도톰해서 겨울 입었을 때 전혀 춥지 않게 공연할 수 있는 의상인데 지금 지나갈 때마다 일본에서도 제가 놀아줘 조빈인지는 모르지만 쟤 뭐야? 왜 쟤 저렇게 하고 다녀? 라고 하면서 시선이 좀 느껴지시죠? 네, 느껴지는데 그게 에너지가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나가면서 웃는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에 웃는 걸 텐데 왠지 다 나를 보고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뭘까요? 아니, 고개를 돌려가면서까지 지금 비니 형님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에 승률이 좋기 때문에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오면서도 너무 뿌듯했어요. 뿌듯하고 기대가 됐어요. 믿고 네. 맡겨주신다면 오늘 또 아, 그렇습니다.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 규태 씨가 또 루크아이 루크아이와 또 함께하겠다며 또 루크아이를 또 준비해서 이렇게 또 준비된 사람. 오늘의 영상은 루크아이의 제작 지원으로 제작되진 않지만 네 되고 싶어요. 루크아이와 광주FC 협업하고 있어서 네네. 또 요 루크아이 제품 쓰고 네네.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경기장으로 가시죠. 자, 가와사키 경기장 도착을 했습니다. 다 하늘색이군요. 네. 어? 뭐야? 어? 한복이 있는데? 아니, 저기 어머님이랑
저기 어머님이랑 네네네네. 색감이 비슷하세요? 네네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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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에서 오셨어요? 네네. 네. 응원하러 왔어요. 아니 여기 어머님이랑 색감이 너무 똑같아요. 색감이 너무 똑같아요. 아, 여기 노라조라고 한국 가수. 이제스카. 아, 네. 어머니. 아, 어머님이래. 야, 형님. 형님. 좋은데 티켓을 받아야 돼. 티켓을 받아야 돼. 감사합니다. 아, 이게 또 아챔이고 네. 한국 팀이랑 붙다 보니까 저렇게 또 약간 한복 이럴 때 또 한국의 또 아름다운 한복을 또 네. 그리고 또 색동저고리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또 좋아하잖아요. 아, 네. 그죠 그죠.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 색동저고리 입고 계신 할머님들이 배에 타 있고 가와사키 프론탈레 팬들이 약간 바다 같은 느낌. 아, 네, 바다 위에 이렇게 저희를 띄워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형님 후배 가수 트와이스의 노래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네요. 데뷔만 늦게 한 거지. 누나예요. 형님 여기 네. 원정을 아시아 무대로는 또 처음 와보시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그리고 J리그 팀 경기장도 처음 와보시지 않으세요? 완전 처음이죠. 근데 한번 쓱 보니까 어쨌든 일단 네. 규모나 네. 팬들의 어떤 숫자나 네. 이것만 봐도 엄청 많잖아요. 보실 때 어떠세요, 형님? 여기 가와사키 보니까. 부럽죠. 근데 이제 단순히 부러울 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나라가 보여주는 어떤 축구에 대한 어떤 그 인프라의 어떤 가치들이 있겠죠. 각자 도생이 아니라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광주 FC도 이제 또 광주시에서 아침을 또 나가고 이런 모습들에 이제 또 감명을 받아서 조금 더 많은 지원과 그래서 내년은 우리가 선수 영입도 좀 하면서 저도 참 J리그 와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물론 저는 K리그에서도 나름 팬덤이 많은 수원의 팬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이 J리그 팀이랑 비교했을 때 사실 좀 비교가 안 돼요. 맞아요. 아, 네. 어떤 경제력이나 맞아요. 팬들의 규모나 네. 이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구단에서 팬들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아, 맞아요. 그게 단순히 1부 리그만이 아니라 2부도 그렇게 많이 잘 돌아가고 그죠. 관중들도 많이 오고 이런 거다 보니까 광주의 조빈교 또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장의 첫 번째 이제 광주 역사상 구단 첫 아챔 원정인데 좀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응원 좀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 도착한 전까지도 별로 시간이 안 났어요. 장거리 원정가는 인천에도 원정하기도 하고 강릉도 가기도 하니까 엄청 큰 국제관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가 되게 시간 나더라고. 근데 요코하마전에 되게 대승했는데 그것처럼 오늘도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응원가 중에 우리 조빈 형님이 내신 Let's Fly, Let's Shine 광주라는 곡이 있잖아요. 그 노래에 맞춰서 곡을 칠 때 좀 기분이 어떠세요? 저희 첫 아침에 맞춰가지고 또 노래 만들어주시고 되게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아침 1차전 때 회창했잖아요, 다 같이. 그때 소리 엄청 커가지고 눈물 좀 흘렸습니다. 아, 저도 오늘 여기 아까 노래 응원가 부르면서 이렇게 운동장 보는데 오늘 이기면 되게 뭉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광주가 승리했으면 좋겠고 오늘 예상 스코어 왼쪽 분부터 1-0 예상하겠습니다. 1-0 승리.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감격스럽고 소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앞으로 와서 인사해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잘 통해서 오늘 잘 될 것 같아요. 느낌 좋아요. 아까 선수들 표정 보셨는데 표정 좀 어때 보이세요? 결연한 어떤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고 의외로 굉장히 좀 여유로움도 좀 보였다. 그래서 오늘 잘 풀어나갈 것 같고 일단 잔디가 좋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 광주 축구 나온다니까 이제. 오늘의 예상 스코어는? 4-2 4-2 4-2 제발사대야! 이게 또 한번 응원 열심히 해봤다고 지금 응원가를 어느 정도 외웠어요. 내 샤인 나의 광주여. 이 노래는 우리 조빈 형님이 광주 FC 새로운 아챔용 응원가 만드셨습니다.
하니까 뭔가 욕심도 생기면서 또 원정이니까 아 약간 좀 긴장이 되네요. 아니 형님이 선수들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아요. 긴장돼. 초반 10분 어떻습니까? 아 지금 굉장히 긴장하면서 일단 자세가 좋으니까 한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갈수록 숨도 터지면서 더욱더 좋은 경기 하나 할 것 같아요. 아, 저기는 디펜더로 나오는데 스트라이커로 쓰는 것 같아요. 이종용 감독이 약간 변칙을 썼네요. 허율이 디펜더가 아니라 지금 최전방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원정 아 기가 막히다. 광주의 첫 아침 원정 1대0으로 전반전 리드하면서 마쳤습니다. 밤에나 하늘다가 잘 어울려. 이뻐. 너 남자야? 너무 예쁜데? 어 미안해. 삼촌도 예쁘단 얘기 많이 들어. 어 삼촌 예쁘잖아. 꽃. 야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요. 대박이에요.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 팀이에요 진짜로. 네. 저는 또 감동 받았던 건 이정용 감독 1대0 리드하고 있지만 전반 끝나자마자 바로 허율 선수 올 때 그쵸. 또 이제 코칭이 주는 모습. 왜냐면 이제 지금 가능성을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툭 해서 뒤로 넘겨주면서 아하. 사이드로 치고 들어가게 하는 허율 선수의 약간 그 전술이 이름이 있겠는데 어쨌든 그게 굉장히 높은 타워에서 바로 쏴주는 망망대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배에게 등대가 빛을 쏴주는 것처럼 아, 비유 좋다. 공을 쫙 하고 빛으로 쫙 저기야 하면 그냥 뛰어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역시 음유시인 후반전에 될 것 같아요. 아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전반전에 했던 응원의 두 배로 후반에 네.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네. 또 광주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형 저희가 오늘 꼭 이겨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J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광주 팀 로고 보세요. 뭐야? 업데이트도 안 해놓은 거 있는데 띄워보세요. 너무하네. 심지어 울산은 예전 로고라도 있는데 광주는 로고가 없습니다. 아침 처음 나왔다 이거지. 그렇지. 무시하는 거지. 우리가 가와줄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더 분명합니다. 아니 이거 파울 아니야? 파울 맞죠? 이지롱 파울 이지롱. 너무 밀린다. 지금 너무 밀려가지고 계속 얻어맞고 있으니까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네. 분위기 딱 반전하는 한 방 있으면 좋은데. 나올 거예요 이제. 형님 허리가 안 좋으세요? 패스인데도 안 돼요. 네, 비니 형님 허리 안 아프고 편하게 볼 수 있게 이쯤에서 한 골 들어가야죠. 이쯤에서
미추와 화리겠다 정말로. 괜찮아. 아, 스릴러 스릴러. 야, 짜릿해. 아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서 진짜 더 이상 못 보겠어. 너무 힘들어. 추가 시간 5분. 5분만 참자. 5분만. 제발 제발. 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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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가자. 2분 2분. 형님 2분 2분. 진짜 간절해. 이겨버렸네요. 항상 뭔가 후반에 좀 해서 실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끝까지 막아냈다. 아 진짜 대단하다. 네. 아 오늘 김경민 골키퍼 너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너무 잘했고. 수비진들도 네, 집중 너무 잘해주고 최고였어요. 네. 형님 근데 내일 행사 있지 않으세요? 네 내일 이제 저녁에 행사 있죠. 수원에서 40년 전통의 네. 전기회사인데 아 기업 행사. 네 그래서 목을 지진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으로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챙겨온 거 약 좀 먹고 또 내일 일어나서 또 약 먹고 에이. 또 집에 가서 좀 목 좀 풀고 뭐 이러면 그냥 할만해요. 또 20년 차 가수시니까 에이, 금방 해 하루면 에이,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는 가창력을 원하지 않아요. 에이, 재밌게 떠들어주면 좋아해. 에이, 그리고 사진 찍어주고 이걸로 더 만족을 하시지 에이, 노래를 잘했다고 오 너무 감동이었어요 눈물 났어요. 웬만해서는 뭐 사이다 뭐 가창력보다는 슈퍼맨 카레 이거 그걸 뭐 가창력으로 부릅니까? 네. 아, 아니요. 아침 연승 축하드립니다. 아, 연승. 아, 감사합니다. 아, 저녁으로는 이제 피자. 그리고 피자. 피짠도 한번. 피짠. 저는 어쨌든 지난 1차전 때 요코하마 상대로 공격 축구에서 7대3으로 이겼잖아요. 오늘 선제골 20분에 넣었는데 그 뒤로 70분 동안 걸어 잠그면서 광주가 이런 축구도 할 수 있구나 보여준 게 저는 되게 승리도 승리지만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두 골 세 골 열 수는 없거든요. 한 골 넣고 지키는 축구도 해볼 줄 알아야 되는데 맞아, 맞아. 오늘 그거를 제대로 해가지고 지난 아침 1차전도 어쨌든 저희가 같이 광주 갔다가 또 이제 서울로 돌아오면서 그렇게 또 한번 같이 경험을 했고 오늘은 이제 또 2박 3일 도쿄까지 이렇게 도쿄. 왔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그때 1차전도 그렇고 이번에 도쿄까지 그렇고 저와 함께 하면서 그날 광주로 내려갈 때는 또 심심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또 이제 같이 뭔가를 할 동지를 데리고 이제 같이 가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고 거기도 일본 요번 가와사키전은 만약에 규제는 없었으면 난 못 왔지. 근데 예매까지 다 해주고 호텔도 다 잡아가지고 너무 좋았고 또 와서도 지하철 같은 것도 막 타고 다니고 알아서 다 안내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 그냥 꽁으로 너무 좋았고 또 앞으로 계속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 광주FC의 승리 요정은 조빈이 아니라 규태씨다. 아... 규태다. 저는 형님이랑 어쨌든 광주도 같이 갔다 오고 이번에 이제 도쿄도 같이 오면서 우리가 뭐 촬영 컨텐츠 겸 왔지만 그래도 되게 좋은 형님을 한 분 또 아, 나도 네, 인간 대 인간으로서 또 배울 게 많은 형님을 한 분 또 얻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사실 뭐 저도 워낙 학창시절 형님과 함께 했기에 저도 슈퍼맨 카레 들으면서 자란 세대잖아요. 그치, 그치. 네, 그래서 형님을 처음에는 연예인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연예인이라기보다는 너무 그냥 따뜻한 사람 너무 또 동생 잘 챙기고 이제 광주 팬들 사이에서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으로서 형님을 뵙게 돼서 아유. 너무 영광이었고 또 소중한 인연을 또 잘 만들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던 지난 광주와 이번에 도쿄가 아니었나. 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편집이 돼서
방송의 어떤 내용인들에 관련된 것만 들으시겠지만 네. 우리가 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사는 얘기, 인간적인 얘기 이런 맞아요, 것도 많이 해서 나도 너무 또 좋았고 내가 이제 거의 반백살을 살면서 이제 정말 좀 뭔가 광주를 좋아하고 광주를 응원하고 또 하는 마음들이 되게 내가 생각해도 야 내가 이런 뭔가 있구나 열정이 있구나 그래서 나도 나를 좀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같고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게끔 또 도와줘서 너무 좋고 채널에 나도 또 조금 이제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뭐가 좀 이렇게 더 있을 때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올해 남아있는 3개월 동안 노라조 조빈으로서 그리고 인간 조현준으로서 올해 3개월 동안 또 목표가 있다면 일단은 노라조로는 일본 진출을 이제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음원도 이제 발매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일본 활동을 좀 열심히 하면서 추가적으로 광주 FC의 응원가도 좀 몇 개 더 만들고 인간 조현준으로서는 그냥 뭐 계속 새롭게 알아가는 사람들과 좀 더 따뜻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편집이 촬영된 것들이 편집이 돼서 또 사람들한테 보여졌을 때 조빈하고 규태 씨가 은근히 좀 호흡이 잘 맞네. 이제 그런 칭찬도 들으면 그러면 이제 좀 재밌을 더 좀 뭔가 설렐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재미난 일들이 많아지겠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형님이랑 편하게 보이지만 저랑 형님이랑 21살 차입니다. 21살? 네. 굉장히 케미가 좋다는. 아 좋다. 네. 네, 좋은 거. 왜냐면 이제 너무나 많은 양보를 해주고 여러 가지 상황을 또 맞춰주고 이런 것도 있고 서로 배려하느라 바쁘죠. 네. 아무쪼록 이번 광주와 그리고 도쿄 2연전 또 우리 노라조 조빈 형님과의 두 개 에피소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우리 비니 형님 앞으로 행보도 기대해 주시고 저 규태 씨 행보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규태 씨가 뭔가 이렇게 후룩 만들어가지고 딱 내놓는 것 같죠. 아 저 옆에 있는데요. 계속 고민하고 아 제목을 뭘로 해야 되나 썸네일을 아 뭘 해야 되지 막 그 고민의 시간들을 전 옆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재미난 방송은 그냥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유럽에도 이제 또 어떤 패키지가 간다고 하는데 아 그 패키지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꼭 한번 같이 가셔서 규태라는 어떤 그런 사람 그 같이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도 막 더 하나라도 주려고 뭐든 자기가 더 고생해서라도 뭔가 챙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여러분 가시면 정말 후회 안 하실 거고요. 네. 11월 25일에 출발하는 풋볼 앤 트래블과 규태씨와 함께하는 축덕 투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영상 함께한 루크아이 루크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루크아이의 기운을 또 받아서 광주가 승리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 규태씨는 항상 제작 지원과 광고 열려있으니 편하게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후원이 필요합니다. 기억나시죠? 제 머무리 인사 규바 살짝 더듬으셨네요. 규바 오랜만에 규바 규바 하나 둘 셋 규바 조바 조태꼬야 조바 그 신뢰가 되지 않으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